그러면은요, 우선은 사전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텔레칩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3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 텔레칩스가 22,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네. 6% 또 항상 희한하죠. 이게 수익이 나면 이상하게 비중이 작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니까 네. 비중은 작지만 투자금은 적지 않습니다라고 저 보내주셨더라고요.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이 6%가 굉장히 알짜 6%인 거예요. 무게감 있는. 너가 생각하는 6%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팬리스를 언제, 이 텔레칩스를 언제 사셨냐면 작년 1월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작년 1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답답도 하셨어요. 이 종목이 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길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강하게 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도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테슬라 칩과 관련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한번 쑥 한번 내려갔다가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대로 롤러코스터 타고 지금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네, 오늘 이 텔레칩스 두 분이 동시에 또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텔레칩스 관련해가지고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키워드는 아쉽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느낌표로 끝났네요. 조만간 그 작가 하시겠어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소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이 텔레칩스뿐만이 아니라 칩셋 미디어의 형태도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다 한다면 칩셋 미디어의 그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텔레칩스 말고도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큼은 좀 적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는 그 HW 5.0이라고 있습니다. 5.0 칩이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좀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그 삼성의 그 TSMC를 좀 복수 공급사로 좀 선정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치관은 네네. 또 다 주지도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삼성에 이제 100% 위탁하는 안 해놓고 지금은 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던 게 이전에 방안 그러니까 방미했을 때 그랬죠. 방미했을 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일론 머스크 CEO를 좀 만났다 하는데 그랬죠. 그게 이제 뭐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좀 어느 정도 그 일론 머스크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시를 했는데 이게 테슬라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좀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결국은 이제 뭐 TSMC랑 나눠서 이제 가느냐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의 100% 위탁을 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전장에 관해서 IVI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칩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포인트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완전히 100% 맡길 때랑 아니면 반반씩 가져갈 때랑 이 주가의 앞으로 전망도 좀 달라질까요? 아,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이게 사실상 좀 히스토리가 좀 더 있는 것이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14나노미터에 대한 공정에 그 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그 통합 칩셋이 있는데 이게 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돌핀이에요. 네네. 근데 동사 돌핀 플러스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탑재됐다라는 좀 장착됐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대차도 국내산의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테슬라와 같이 또 이 연관점이 더 확실하게 부각이 된다면은 텔레칩스든 칩셋 미디어든 굉장히 좀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네요. 포인트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으로가 또 이제 얼마나 성장을 빠르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성장의 수혜주다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 지능형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주로 매출이 대다수 나오는데요. 이익이 뭐 그래도 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1분기도 이익이 늘어났고 2분기도 뭐 한 영업이익이 한 19억쯤 나올 걸 보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차량용 스마트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단일보드 컴퓨터인데 한 칩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한 소형 아주 작은 컴퓨터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핵심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자동차가 거의 컴퓨터 스마트폰화가 되는 거든. 그렇죠.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맞아요.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건데 그거 되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수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도 머스크의 생각은 자율주행차로 시가총 앞으로 엄청 올리겠다. 지금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로는 이미 시가총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챗GPT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공 생성 AI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주행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네네. 뭐 우리가 로봇 옆에 뭐 인조 비슷치 인조 같은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 산업들은 성장성이 엄청나게 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기 개발하니까 이쪽은 이제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런데 잘 잡았는데 아주 소형사죠. 물론 이것은 밑에 칩셋 미디어는 뭐 매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애들은 라이센스를 주로 팔고 IP를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이제 관련된 이제 직접적 매출을 이제 내서 한 1000억대, 1500억 이렇게 올해 한 1700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가요. 두 자릿수 주로. 네. 늘어가는데 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진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반도체 칩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영업이익률을 이제 얼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잡는 게 이 영업이익률 올해 뭐 6% 내외.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비밀 반도체나 이런 쪽에 하면 주로 영업이익률이 막 30%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DB하이텍이라든지 네. 엔비디아 같은 뭐 40% 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작은 데 소프트웨어 작은 회사들은 뭐 영업 5% 6%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분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테슬라를 지금 물어봐요. 이렇게 테슬라 칩 관련주로 주가 상승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 소형주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론 단기적 주가는 올라가요. 네. 빨리 먹을 거 날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테슬라 사는 게 최고 수혜거든요.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AI 뭐 생성 AI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뭐 그건 AI 엔비디아 사면 됩니다. 10년 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 제2의 삼성전자 찾는 사람이 제일 바보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AI 생성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것도 테슬라를 사는 게 나는데 텔레칩스니까 일단은 작년에 사가지고 몰려 있다가 지금 본전했으니까 지금 더 살 거야 했으니까 저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6%면 6천만 샀다.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10억이면 최소한 1억치 사면 1억치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에 맞는 성격이 자금이 크면 클수록 더 시가총 높은 주식 네. 최고 주식 사야 되는데 나는 10억이니까 6천만 사 엄청나게 6천만 한 종목 많이 샀어. 그럼 종목이 6% 사면 15개를 사야 돼요. 그렇게 그죠? 그러면 네. 더블 먹으려면 15종목 다 더블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렇죠. 돈 버는 간단한데.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네. 이걸 나니까 주가가 이제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멘텀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좀 좋아지긴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문제는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반영됐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몇 배로 반영할 때 보면 이게 한 3만 원 정도는 가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그 정도는 갈 걸로 보이지만 여기서 또 금방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소형주니까. 그래서 저는 보유했다가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 차라는 게 정말 꿈의 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고 할 때 하늘을 나는 차, 그 다음이 이제 알아서 굴러가는 이런 말로 자동차들. 하면 알아서 맞아요. 가는 거, 예. 이런 차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꿈이 조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이 아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소장님. 그럼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은 테마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좀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반반이고요. 반반이요? 네, 반반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레벨 1부터 5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5가 그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 되려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좀 주변에 이제 전문가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봤지만 네.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같으면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안 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은 맞긴 한데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반자율주행식으로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네. 그만큼 이제 거쳐야 되는 요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기술에 대한 접목성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더 그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측면은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자율주행도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그래요. 뭐 네, 네. 보면은 굉장히 좀 놀라긴 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한 번에 팍 나오기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 좀 걸렸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카메라 기술도 기술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차는 뭐 네. 일반 기업들만 그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LG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상암동에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테스트로. 맞아요. 테스트 거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곡 사이언스 파크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성장 산업은 맞다. 그렇지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오히려 좀 천천히 다가간다 하면은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오히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 이 텔레치스의 경우에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전체 그 원래 기본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 업체였다가 지금 또 첨단 자율주행 쪽에 그러니까 ADAS 쪽으로 네. 좀 많이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비전 프로세서 그 개발에도 좀 성공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내년에 양산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더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비중을 좀 동일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전환 그 청구권 행사를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바운더리는 조금 짧게 잡자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그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네. 목표가를 26,000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비중을 세게 털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1,80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회사 텔레칩스라는 회사에 또 경쟁사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들 사이에서 텔레칩스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 이제 소형사라서 이제 네. 관련된 뭐 자동차 자율주행 여러 가지 있으면 네. 뭐 드림텍이 오늘은 15%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은 엠시넥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블랙박스가 또 미동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네. 사실은 대다수 회사들이 실적 불투명입니다. 중소형사들이니까. 기대치고. 대다수의 중소형사들이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네. 전부 다 이제 테마실 같이 묶이지만 실적을 못 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 MC넥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최고의 과거의 스마트폰 최고인데 자동차까지 갔다가
실적이 거의 못 나오고 자동차 판매도 전체 주로 누구나 경쟁력이 저기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그렇군요. 대다수 솔루션 회사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뭐 AI 관련된 뭐 있다 하면 전부 다 경쟁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이런 이제 미래 산업 자율주행은 경쟁력이 있으면서 자금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금력, 기술력,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게 뭐 쉽지 않죠. 그렇게 뭐 만약 역경이 오면 예.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기업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장, 고성장하는 산업의 수혜주들은 항상 최소한 중견 그룹에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I 관련된 산업 타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뭐 한 수천억 들어가도 네. 뭐 아무 결과도 없이 그렇게 되듯이. 그렇죠. 그러면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 2차전지 산업 성장할 때 뭐 얘들은 원래부터 1등주였거든요. 네. 중견 그룹 사고. 그렇죠. 그룹사잖아요. 코스모도 마찬가지고 그룹사. 그러니까 돈을 계속 투자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경쟁력이 쉽지 않다. 그냥 이제 테마스로 인식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네. 대다수가 네. 그러지 않고는 항상 물려서 막 1년 갖고 있다가 이제 본전 오면 또 먹었으니까 이제 막 더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또 물 탈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할까요?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이제 섹터에 있는 것은 무조건 한 60% 빠지면 그냥 고점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만 원 샀으면 한 4만 원 이하로 오면 그냥 물타가지고 회사 보고 적자도 별로 안 나오고 아니면 아, 왜 업력이 오래됐다. 네. 한 2, 30년 된 회사들은 버텼다. 네. 또 사면 됩니다. 네. 또 테마가 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수익이 크거든요. 이게 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물타야 된 거죠. 놓쳤구나. 그래서 남들이 네. 이제 백 위에 이제 뭐 발레 수중 발레한 사람 밑에는 막 있던 거죠. 그 위에 저 밑에 그런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사놓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올라간 매도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주시면. 저는 지금 현재는 보유해야 되고요. 목표가 28,000원이고요.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다시 물리지 않으려면 2만 원에 손절가 꼭 부탁합니다. 네,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일정하게 두 분의 보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종민 소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6,000원에서 손절가 21,800원을 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주인데 이게 크기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의 그런 특성상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